달라드릴 건데 혹시 옆에 가지고 계신 분 모르는 분이랑 할까봐요. 아시는 분이랑 제가 하니까 저기 지금 흰색 옷 입으신 선생님, 조끼 입은 선생님, 흰색 네네 선생님께 제가 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과일 생각하셨나요? 선생님. 아 그리고 골프 나오실래요 저 그러면? 나오시고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는 여기에 그 과일을 적어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럼 선생님 하실 일은 뭐냐면 이 선생님이 적으시면 그걸 반 접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나머지 8장에는 선생님이 아무 과일이나 적어주세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먼저 적으시고 나머지 적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저는 이제 돌아와 있을게요. 자, 하세요. 적으시면 돼요. 제일 좋아하는 과일 적고 나머지 적으세요. 정리 좀 할게요. 자, 과일 다 줬는데요. 과일. 좋아하는 과일. 이것도 다 알려준대요. 아니요, 아니요. 1분만 할게요. 시간이 납니다. 제가 햄버거 하는 거 말씀드리는데. 아, 그러면 한 분은. 그 보라색 모자 선생님, 흰색 잠바 있고요. 네. 선생님 뭐 좋아하는 색깔을 생각해주세요. 색깔. 색깔 생각하셨어요? 네, 파란색 마을. 색깔 하나만 생각해서 네. 제일 먼저 적으시고 나머지는 다른 색깔을 적으시면 되고요. 옆에 계신 선생님은 반 적으시면 돼요. 자, 아, 좋아요, 좋아요.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의 사랑. 유튜브에 쌍투대 하면 나와요. 하고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 뜨게 싹 떠요. 내 마음의 사랑이 다 적어보시면 안 보여요. 다 적어주시면 지구야죠. 이거는요 상대방의 심리를 아는 마술이에요. 이분이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 저분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거 좋아해요? 한 번 드세요, 그리고. 다 쓰셨어요? 응. 한 장 안 쓰셨어요? 이거는 안 돼요, 안 쓰셨어요? 네. 똑같은 두 개, 좀 버리거든요. 한가로 훨씬 좋아하시나요? 똑같은 두 개. 그리고 그 예전에 영화를 보면 이티 영화 아세요? 텔레파시 연구하는 거예요. 이분과 저의 텔레파시. 이분이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 제가 맞춰볼게요.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선생님? 딸기. 우와, 딸기. 너무 리액션 좋으시네요. 딸기도 있고요. 바나나. 저는 수업 시간 할 때는 친구들이랑 할 때는 딸기 어디가 유명할까? 이렇게 지역 특산으로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바나나 나왔고요. 혹시 나한테 반했나? 아, 괜히 얘기했네요. 자, 안성에 유명한 배. 그리고 포도도 나왔어요. 포도도 안성에 유명하죠. 이거 뭐지? 참외 맞아요? 참외? 사과. 선생님 사과처럼 너무 아름답고 예쁘세요. 말해. 귤. 상큼한 귤. 그 다음에 토마토. 어떡하나. 토마토 과일이 아니에요. 최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 선생님 어떤 과일 좋아하시냐면요. 사과를 좋아하시대요. 맞나요? 맞아요. 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 사가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 선생님 다 쓰시면 주세요. 초록색. 제가 이따가 핑크색이 나올까요? 분홍색이 나올까요? 핑크. 사람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있잖아요. 다 초록색, 흰색, 빨간색 보다가 왜 꽃?